발행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경기도표 대안화폐죠. 경기 지역화폐가 올해 목표치 150%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풀린 지 불과 6개월 만인데요. 소규모 식당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든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가 실제 눈으로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역에 퍼진 건올 4월부터입니다. 발행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수 있는 대안화폐로 살때 구매 금액의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 카드와 지류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 시군마다 그 사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인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제 할인을 해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 경기 지역화폐가 올해 목표치의 150%에 달하는 금액이 발행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풀린 지 불과 6개월. 따지면 한 달에 230억 원씩 팔린 셈입니다. 경기도가 사용 실적 등을 집계한 결과 도민이 직접 구매한 일반 발행의 액수가 지난달까지 총 2,066억 원. 당초 도가 세운 목표치인 1,379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중 76.6%가 사용됐으며 그중 일반 한식점에서의 카드 결제가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과 서양 음식점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정육점이나 미용원 등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부분이 쓰여 골목 상권을 살리는 착한 화폐의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데이터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 가게를 이제 방문해 주시는 이제 빈도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된 명절 추가 혜택과 현장 홍보 이벤트 등이 사업 안착의 한 원인으로 꼽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카드와 모바일 같은 결제 수단을 내세운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갑에서 꺼내는 카드 비중이 많은 만큼 카드가 일반 도민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고 이것이 저희 지역화폐가 확대 발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이 낀 9월 한달 동안 목표치 절반에 가까운 634억 원이 발행됐고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산 경기 지역화폐가 돌고 돌아 골목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서서히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